가기 사는 증시 깍두기. 안녕하세요. 증시 깍두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투기 말 여러분, 10만 금융견사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9월 2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네, 비가 밤새 장마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까지 굉장히 많이 오고 지역에 따라서는 하루에 최대 100mm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100mm면 건조한 국가에서는 1년 내릴 비입니다. 가을에 1년 내릴 비가 내리는 놀라운 날인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달들이 무거워져 있는데 비를 맞으면 다 자빠져요. 물론 이렇게 자빠져도 요즘엔 기술이 좋아져서 그 이안기인가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들이긴 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논이 이렇게 되면 다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가을에는 이렇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저거 말리려면 또 꽤나, 물론 뭐 요즘 다 기계로 말리니까 걱정이 되네요. 야, 이게 진짜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라고 느껴지는,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굉장한 기후 위기와 변화를 우리가 24년에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할 일은 해야 되겠죠. 네, 미국 시장 오늘장 한마디. 일본은 미국 말에 따라 움직이고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미국은 대선의 눈치를 본다. 네, 이것이 지금 오늘 짱 보면서 느꼈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굉장히 큰 혼조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50bp 이내의 축포를 터뜨리면서 쭉쭉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기술주도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 뱉어내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약간 외곽 사이드에 있는 전기차 주식들은 거의 폭락을 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주 대부분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물론 어제 이제 오름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 눈에 띄는 것은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비췄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입장 바뀐 거죠. 입장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뀌나? 네. 그러면서 인텔은 가격이 올랐고 퀄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오늘 재미난 풍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전날 아시아 증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이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본 BOJ는 미국의 FOMC와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상황은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고, 이런 금리 인하만으로도 일본과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본 엔화는 자연스럽게 강세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과 일본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강세가 되는데 이 강세가 너무 지나치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조절을 위해서 어제 일본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할 만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우에다 가조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가의 상방 리스트가 줄었다. 정책 결정의 시간을 벌었다. 경제가 전망대로 간다면 충분한 증거가 경제가 전망대로 간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다음 정책 조치를 취하겠다. 다음에는 금리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지금은 아니고 다음엔 할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이 정말로 맞을까요? 전일 일본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8월치가 나왔는데 전년비 3.0%, 지난달은 2.8%. 물가의 상방 위험이 없어졌어요? 네 데이터를 잘못 봤나? 2.8에서 3.0인데, 그리고 얘네 목표치는 2%예요. 3.0%라니요. 얘네는 정말 놀라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정도면. 그리고 국내 CPI 전월비는 0.5%입니다. 지난달에 0.2%예요. 전월비가 0.5%예요, 여러분. 전달 대비 0.5% CPI가 올랐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지금 우에다 가조 총재가 얘기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상방 위험이 줄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나요? 전 동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음모론이 아니고, 이거 실제로 대화 엄청나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원래 친하다는 건 이미 알려진 내용이고, 우리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김 대표님 있잖아요. 전 리만 브러스 대표.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우리 김 대표님도 항상 얘기하는 거 얘기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번의 금리 동결은 협의에서 나온 결과고 다음번에 올리겠다 하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미국이 말입니다. 금리를 다음번에도 50bp 내릴 가능성이 생겼어요. 왜냐고요? 매우 중요한 사람의 말에서 그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죠. 이분 매파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인플레이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둔화됐다. 이것으로 인해 50bp 이하가 올바른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됐다. 인플레이션이 큰 폭으로 움직일 때 나는 큰 폭으로 금리 인상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하방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지면 크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더 약한 경제지표가 들어오고 계속해서 약한 흐름이 이어지면 인플레이션을 목표 부근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의향이 기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50bp 인하하겠다는 얘기예요. 덕분에 패드워치의 11월 달 금리 전망이 50bp 인하 50%를 넘었습니다. 와우. 그리고 3개월물 국채 금리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금리는 4.75에서 5.0이에요. 그러면 3개월물이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어야 되거든요. 4.75에서 5.0 사이. 그러면 뭐 다음에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4.7 정도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4.67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단 4.75, 콜금리보다 3개월물이 낮아진 거예요. 이거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는데 근데 11월 달이잖아요. 11월 7일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만큼 반영했어? 또 단기물에서 50bp 인하 반영을 또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의혹이 드는 거예요. 아, 얘네 도대체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언제입니까? 11월 5일이에요. 다음번 FOMC는 언제라고요? 11월 7일이에요. 자, 그러면 근데 대통령 선거는 지금 어떻다? 시작됐다. 어디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현재의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집권 세력에게 조금 양호한 경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50bp를 내렸는데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선거는 이제 시작되었는데 사전투표로. 그러면 11월 7일 날 금리를 내리면 어떻죠? 선거는 얼마? 언제라고? 11월 5일이야. 근데 11월 7일 날 금리를 내린 건 별반 효과가 없어. 자, 그런데 효과를 만들 수 있죠. 먼저 떠드는 거예요. 우리 다음번에도 50bp 내릴 것 같은데 데이터가 받쳐주면 말이지. 그러면 11월 7일 날 효과가 나요. 지금부터 떠들기 시작하면 언제 효과가 나요? 50bp 인하가. 네, 11월 7일 되기 전에 이미 다 반영되죠. 녹이는 거예요. 다 녹여요. 그러니까 무려 1%의 금리 인하를 두 달치 만에 끝내겠다. 그러면 그때 극적인 효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굉장히 빠른 금융시장은 10월 달에 이미 다 반영할 거거든요. 이 부분은. 10월 달 안으로. 그러면 10월 달 안에 쫙쫙 올라가고 그러면 11월 초에 선거 전에 이미 반영을 시키지 않을까? 이거는 뭐 제가 만든 음모론이긴 합니다만 음모론이 아니고 머리에서 그런 스케줄이 있겠네 라고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음모론이 아니고 그냥 머리에서 떠올랐어요. 그거는. 그런 의도가 조금 보이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반면에 미셸 보먼 이사 이번에 반대표 던졌죠. 금리 인하에 인플레이션을 낮춘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2.5% 정도 또는 그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 물가 안정 책무에 있어 성급한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다 중립적인 정책 기조를 향해 신중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까지 낮추는데 더 많은 진전을 보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은 여전히 상당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저는 제 눈에는 가장 많이 띄는, 아니, 또 50bp야? 말이, 이번 50bp도 완벽하게 말이 안 됐는데 또 50bp라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것과 연결 지어서 생각 안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져. 그러면 미로에 빠져, 미궁에 빠져. 근데 정치적인 거를 딱 넣고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네. 그냥
추정입니다. 그냥 저만의 뇌피셜이고요. 자, 어쨌든 그 1번은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리지 않았어요. 금리를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 뭐냐면 1번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던 걸 우리가 8월 5일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쉽사리 엔화가 강세가 빠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느릿느릿하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번에도 금리가 50bp 인하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러면 금리를 올려? 또 한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국 같으면 이렇게 못하죠. 1번처럼. 근데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가 1번에 대한 인문학 공부를 여러 번 했잖아요. 우리가 뭐 독일 책방이라든가 대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1번에 대한 공부를 여러 번 했는데 일본 국민들은 매우 순종적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제 박상준 교수님, 마사대 대학 박상준 교수님과의 대담에서도 그 부분이 내일 아마 나오게 될 건데 뒷단에 나와요. 뭐라고? 얘네들이 성적을 매겼는데 성적에 대한 불만을 제시한 경우가 자기가 잘못했던 거 한 번 빼고는 단 한 번도 없대요. 아, 이거 교수님 이거 너무 점수가 낮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계속 뭔가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답니다. 매우 순종적인 국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월급을 낮추어서 많은 고용을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고용만 있어도 감사하다라게 만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불만은 있을 거예요. 불만은 있으나 우리처럼 들고 일어나는 수준의 불만이 아니라 서서히 총리의 지지율이 빠지는 그런 불만 정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게 1번이다 라고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준 교수님하고 대담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경제라는 게 경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총합에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경제를 읽을 때 경제 하나만으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 총합과 연결돼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적인 공부도 상당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도 어제 LPR 금리, 대출 금리 1년, 5년 모두 동결을 했죠. 중국은 정말 이상한데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도 되는데 미국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3국 통화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엔화는 약세, 원화는 1번 동조 하면서 엔화처럼 살짝 약세, 덜 약세이긴 하지만 위안화는 강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흐름들을 보면 1번 엔화는 144엔 근처까지 갔어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시킴으로 말미암아 142.6에서 143.9까지 갔고요. 달러 위안은 7.1이었어요. 얼마 전에 7.1. 근데 어제 막 7.07까지 엄청 강세했는데 오늘 7.04입니다. 4. 원화는 1328원에서 1332원으로 다시 엔화를 따라서 약세를 댔는데 엔화가 약세폭이 강해서 940원까지 가던 엔원환율이 925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정말로 50bp를 또 인하할 건지 봐야 되는데 재미난 건 오늘 채권 시장에서 더 이상 장기채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3개월 물은 금리가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7도 깨면서 내려갔고 1년 물도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나 2년 물부터는 모두 금리가 내려가지 않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30년 물이나 이런 쪽은 장기 물은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자, 왜? 중립금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높을 것이다. 우리 그 증시각도TV에서 채권 얘기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죠. 현재 인플레이션 보건데 과거만큼 그런 금리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너무 오버하지 마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10년물은 3.5 근처, 3.6까지 오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 침체 시그널이 확실히 뜨지 않는 한 3.5 근처에서의 10년물은 자본 차익이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없어서 지금부터 장기물에 투자한다는 건 되게 애매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그 기업 뉴스 중에 앞서 인텔 이야기를 드렸고요. 페덱스가 수익 가이던스를 하락하면서 15%나 넘게 빠졌고 너무 많이 빠지니까 옆에 있는 UPS도 같이 덩달아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나이키의 CEO가 교체됐습니다. 기존 존 도나호가 퇴임을 하고요. 이분이 뭔가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죠. 인터넷 직판 뭐 이런 걸 시도했다가 완전 망했죠. 그래가지고 예전 CEO의
무려 32년간 일했던 CEO를 은퇴하신 분을 다시 컴백을 시켰습니다. 엘리엇 힐 전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내정되면서 나이키 주가가 7%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재미난 포인트 중에 하나, 트럼프의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어제도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추가로 8%가 빠지면서 상장 이래 최저치입니다.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얘기한 두 사람의 그 지지율은 47%대 47%로 동률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관련 주식이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자, 주식시장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데인지 잘 아시죠? 자, 이 부분은 하나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FOMC의 이 돌아가는 과정을 보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정말 엄청난 거구나 라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영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5%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1.5% 대비 대폭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경기가 왜 금리를 동결했지? 금리도 꽤 높은데 왜 그랬지? 근데 요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것 같고요. 반면에 유럽은 정말 힘드네요.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전년비 0.8%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어렵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유럽 경기는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워요. 지금 발가락 끝이 차갑고 맨발로 나왔는데 손가락 끝도 차갑고 요 알루미늄 케이스가 차가워요.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이 비 이후에는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집니다. 그러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일부러 시원한 데서 이 시원함을 얼마나 기다렸어. 그래서 막 기다려서 나왔는데 약간 쌀랑하네요. 그래도 이게 정상입니다.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 너무 고생 많으셨고 특별히 한국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번 여름만큼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반도체 주식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쪽에서 모건 스탠리 아시아 쪽, 그러니까 션 킴이 이야기했던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HBM 분석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건 실적 발표에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HBM 분석을 어쩜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 뭐 연봉 나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 사람일 텐데 아이고 참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없게 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실적 발표 때 10월달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때 까보면 알게 될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 이번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는 영상, 아주 재미난 영상들이 있습니다. 김규식 거버넌스 회장께서 1년 반 만에 저희 채널 나오셔가지고 피를 토하고 가셨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자라는 말씀을 해주고 가셨고요. 그리고 박상진 교수님과 함께하는 재미난 일본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안녕.